안녕하십니까. 산가들 토종약초입니다. 엄청 덥네요. 제가 오늘 잠깐 농사일은 잠깐 쉬는 걸로 하고 오늘 산에 왔습니다. 심산행을 왔답니다. 그냥 뭐 작년에 한번 다녀갔던 산인데 작년에는 없어도 삶이라는 것이 몇 년 동안 또 잠을 자다가 또 나오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가지고 지금 저희 주변에 오다가 지금 삶을 좋지는 않지만 삶을 하나 발견했답니다. 그래서 여러분께 삶이 이제 산삶이 어떻게 생겼는지 가르쳐드리고 알려드리고 싶어서 동영상을 시작했습니다. 지금 화면을 제가 돌려보시면은 이렇게 풀숲입니다. 삶을 이제 캐러 다니는데 삶을 이제 캐는 방법도 여러 가지입니다. 저 같은 경우는 이렇게 한 4, 50m를 멀리서 봅니다. 그래서 지그재그로 눈동자만 왔다 갔다 가는 거 지그재그로 이런 식으로 왔다가 다시 한번 확인을 하고 또 옆으로 가서 이런 식으로 지그재그로 확인을 하면서 이제 삶을 발견한답니다. 그래서 제가 현재 걸어가다가 삶이 있었는데 삶을 발견하고서 지금 이제 동영상을 준비했거든요. 다시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이런 식으로 지그재그로 갑니다. 지그재그로 이런 식으로 갔다가 다시 왔다가 분명히 이 산이라는 게 참 희한합니다. 눈에 띄었다가도 안 보이고 하는 것이 산이랍니다. 지금 찾았습니다. 한번 땡겨 보겠습니다. 이렇게 조금 더 가까이 가서 한번 찍어 보겠습니다. 네, 보이시죠? 삼구입니다, 삼구. 삼구라는 것은, 이렇게 보시면은, 이렇게 이제, 요 가지가, 삼가지가, 이렇게 하나, 둘, 셋, 이렇게 세 개죠? 이거 삼구라고 한답니다. 그리고 잎은 하나, 둘, 셋, 넷, 다섯 개. 잎은 다섯 개라면 한번 쉬어보세요. 하나, 둘, 셋, 넷, 다섯 개. 이거 삼구. 전에는 이제 이렇게 산에 가면, 산삼을 발견을 하면, 신봤다라고 다들 외치죠. 요즘은 신고 들어갑니다. 그래서 조용히 마음으로 그냥 조용히 신봤다 이렇게 한답니다. 이런 식으로 하고서 이제 캔답니다. 이렇게 주변으로 여기 있으면 이제 어미삼이죠. 모삼 어미삼이 주변에 꼭 있답니다. 이게 이렇게 한번 삼구인데 그냥 올해 첫 삼이니까 제가 한번 확인을 해보겠습니다. 삼을 클 때는 조심조심 하셔가지고 조심조심 해야 돼요. 이렇게 캘 때는 요 부분을, 요 모가지 부분을 이제 내두라고 하는 겁니다. 이렇게.
뇌두입니다, 뇌두. 이게. 여기, 또 사물캐다가 갑자기, 웃긴 얘기, 웃긴 생각이 들었어요. 옛날 생각이 나는데. 이게, 뇌두하고, 용어가, 그러니까 뇌두라는 용어하고, 남성들 귀두라 그러죠? 귀두라는 그 용어가 비슷한 거 봅니다. 그래가지고, 뇌두를 가지고 귀두라고 또 막 이렇게 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헷갈려 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요거는, 인삼이나 산삼이나 이렇게, 확대해서 보겠습니다. 조금 더, 네, 요 부분을, 요 모가지 부분을, 요 부분을 이제 몸통에서 시작되는 부분이야, 이게. 요 부분을, 뇌두라고 한답니다, 뇌두. 이렇게 다시 화면을 밀어보겠습니다. 이렇게 하고, 잠깐만, 연장을 제대로 가지고 오진 않아가지고, 살살 켜도 될 것 같습니다. 이렇게. 꽃게임이 저쪽에 있답니다. 그래서 이렇게 잠깐만 이렇게. 자, 제가 뭐 전문적인 신만이는 아닙니다. 그래서 이렇게 뿌리 안 다치게, 잔뿌리가 안 다치게 이런 식으로 캐면 된답니다. 이렇게 해서, 이거 삼, 아니구나, 아이고. 삼뿌린 줄 알았어요. 삼 아닙니다. 이렇게 해서, 살살. 돌덩어리가 하나 들었어. 아, 여기 뿌리가 보입니다. 밑에 보이죠? 뿌리. 산삼 뿌리가 보입니다. 이렇게. 이런 식으로. 이런 식으로 자, 켰습니다. 보이시죠? 이렇게 이런 식으로. 아, 이번에 얘가 잘생겼는데 제가 켜면서 끝을 끊어먹었습니다. 딱 보니까 옛날 화랑이죠. 화랑. 화랑에서 달리는 말 같습니다. 또 사슴같이 보이기도 하고. 이렇게 생긴 게 아주 잘생겼던데. 그리고 이 삼고지만은 그 뇌두가 나이는 먹었습니다. 이래 보니까. 네. 이게 이제 전 전문가가 아닙니다. 뇌두를 가지고 이제 요걸 가지고 나이테를 봅니다. 나이에 대해서는 감히 설명을 드릴 수 없습니다. 전문가가 아닙니다. 이렇게. 이렇게 해서, 이 주변에, 더워라. 슬슬, 자, 이렇게 보시면, 그냥, 땀이 비 오듯이 쏟아져요, 지금. 그렇습니다. 땀이 많이 흐릅니다. 이제 모공이 열려서 건강이 좋을 것 같습니다. 다시 돌려서. 올해 제가 캔, 첫 삼입니다. 이렇게. 이어서 캐보겠습니다. 조금 더 한번 또 찾았습니다. 이렇게 삼은 하나가 있으면 그 주변에, 이제 가족삼이라 그러죠? 가족삼. 또 찾았습니다. 보면 계속 나온답니다, 이거. 이렇게 보시면 저기 또 있어요. 잠깐만요. 다시 보자. 잠깐만, 또 올렸어. 자, 여기 보이시죠? 여기 보시면은, 자풀이요. 이건 자풀인데, 이것도 삼구입니다. 삼구인데, 여기 딸이 달렸던 자리에요. 아마 이제, 이 아래,
보이진 않아요. 여기 떨어졌을 확률도 있고, 이게 빨간 열매를 가지고 이제 딸이다 그래, 딸. 이렇게, 타나. 다 씨가 날아갔습니다, 지금 보니까. 여기 떨어져서 이제 올라올 확률도 많고, 야생이다 보니까 이제 새들이, 씨를 먹고 멀리 날아가가지고, 똥을 싸게 되면은, 이렇게, 또 자연적으로 또 산이 올라오곤 한답니다. 그리고 제가, 올해 여기서 캤으면, 삼을 캤으면은, 뭐 몇 년 있다 또 오면은, 이 부근에 또 잠을 자고 있는 삼들이 있습니다. 아, 또 봤습니다. 계속 보입니다, 산이. 아이고, 산 좋은 거 하나 발견했어요. 여기 보시면, 아니, 이런, 여기 보십시오. 여기 또 올라오죠? 여기. 여기 또 올라옵니다. 산이, 이렇게. 감사합니다. 오늘, 마음이 답답했습니다. 전에는 이제 산에도 자주 다니고 뭐 그랬었는데, 제천에서 혼자 이제 약초 재배를 하다 보니까 시간이 안 났습니다. 산에 매일 산에는 가고 싶죠. 근데 이제 잠시 농사일은 약간 접어두고 오늘 이렇게 산에 왔는데 이렇게 큰 선물을 주시네요, 자연이. 아, 감사합니다. 여기 지금 했고요. 여기 보면은 금방 반갑니다. 삼이라는 게 그래요. 여기 보시면은, 여기, 보이시죠? 요거는 사구예요, 사구. 요거는 이제 사구라 그러는 건데, 보십시오. 대가 하나, 둘, 셋, 네 개. 그리고, 이게 이제 산딸이, 딸이라 그랬죠, 딸. 씨앗 달렸던데. 이렇게. 요거는, 나이가 꽤 먹었을 것 같습니다. 제가 보니까 상당히 나이가 먹은 것 같아요. 이렇게 산삼을 산에서 만나게 되면은 이렇게 한 군데서 이렇게 큰 행운을 가져온답니다. 산삼이라는 게 자연에게 감사드리죠. 이렇게 보시면은 또 봤습니다. 이렇게 삼고. 딸은 다 날라갔습니다. 참, 이 주변에 이제 밟고 다닐 수도 있어요. 이제 산에 다니다가 삼을 또 인연이 되지 않으시는 분들은 바로 옆에 두고도 모르고 밟고 지나다니고 그런답니다. 산삼이라는 게 참 신기한 생물이랍니다. 이렇게 지금 제가 봤는데 이거 한번 제대로 한번 캐야 되는데 이 제가 한 손으로 들고 영상 촬영하기가 참 애매합니다. 이렇게 지금 멀리까지 제가 지금 내다보고 있거든요. 저는 한 내다보는 반경이 40m, 30~40m죠. 30~40m를 멀리 봤다가 다시 아까 지그재그로 온다 그랬죠. 이런 식으로 한답니다. 여기 있고 여기 산 있고 이렇게 같이 주변에 있는 것을 이제 그 가족산이라고 한답니다. 참 아이고 여기 보십시오. 아까 제가 금방 앉았던 자리인데 이렇게 새끼삼들 애기삼도 지금 이렇게 올리고 있습니다. 2구짜리입니다. 이 씨가, 이 주변에 이렇게 씨가 막 날린답니다. 이 주변으로 잘 찾아봐야 될 것 같습니다. 일단은 제가 되게 캐는, 제대로 캐야 되거든요. 한 손으로 캐지를 못하니까, 이건, 캐고서, 연결해서 다시 한번 동영상 편집하겠습니다.
잠시 후에 뵙겠습니다. 자, 지금 보시면 채심을 다 했답니다. 보시면 지금 하나, 둘, 셋, 넷, 다 여섯 뿌리를 채심했습니다. 그 중에서 이제 얘가 모삼이라고 보면 됩니다. 어미삼입니다, 얘가. 그리고 이제 보시면 또 얘가 이제 새끼 애기 이제 가족삼이라 그러는 겁니다. 이렇게 주변에서 이렇게 하면 이렇게 하나, 둘, 셋, 넷, 다 여섯 뿌리입니다. 이거는 제가 다시 묻어줄 겁니다. 이거는 어차피 캐다가 딸려 나온 거기 때문에 조금 묻어주는 걸로 하고 이렇게 다섯. 모기가 엄청 많습니다. 그래서 제가 제 느낌상 주변으로 더 둘러보면은 삼을 더 캘 수는 있을 것 같은 좋은 예감이 듭니다. 만약에 또 이제 캐게 되면은 또 연결해서 동영상 연결해서 편집해서 올리겠습니다. 잠시 후에 뵙겠습니다.